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사이브로스라는 근육질 이바이크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 유로 2021에서 아주 선풍적인 나는 실제로 이 자전거에 진심으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감동에 빠져서 울고 싶습니다. 난 한 번도 근데 완전 근육질이에요.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자전거 회사들이 있습니다. 캄파누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스카트 그렇고 뭐 콜라고 사이브로에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대단히 디자인이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름 되게 어렵다. 엔디그리 세븐이고요. 블랙만 나왔는데 블랙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컬러 들어간 것은 제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린, 레드, 화이트. 사이즈는 L 사이즈, M 사이즈 있고요. 키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터도 두 종류가 있는데 25km 자전거 조용도로 가능한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45km 프라이베이트 그 사유지에서 사용 가능한 45km 이상 나오는 버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얼마니? 1,650만 원. 이렇게 비싸진 않은데 생각보다 허드 비싼 것들을 많이 봐서 허브가 론로프 인터널 14단 내장 14단 변속기입니다. 프론트 트레일러는 없고 림은 사이브로 전용 카본 림이 사용됐고요. 와, 스포크도 뭐 론돌프 버프 샤핌 CX 엑스레이 타이어는 뭐 2.4 굉장히 큰 타이어가 사용됐네요. 마구라 브레이크 포스톤 브레이크 들어갔고요. 204mm 리어 180mm 다 큼직큼직하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48V고요. 그리고 630W시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이 이게 답니다.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이 없네. 동영상 보고 참고하세요. 이러한 바이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기산악 바이크에 대해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내 말은 우리가 이 전기자전거를 실제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250mm, 200mm 프론트 포크. 후면은 풀카본 모노 포크 프레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휠 사이즈 27.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브로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 외곽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110Nm의 제슈 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30W시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형 변속 허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사용합니다. 내리막 그라비티 다운힐 자전거로 풀온 다운힐 머신입니다. 그냥 너무 멋집니다. EXT 리어 샥을 설치했습니다. 이탈리아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 렌탈 핸들바와 스템, 풀카본 모노코크 프레임, 마구라 4 피스톤 브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금형 몰드는 페라리 두카티 최고급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제작된 CNC 부품 너무 환상적입니다. 당신은 이 자전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마치 어떻게 누군가가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놀랍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바이크도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그들은 5개의 다른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